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은 호박이 참 이쁘게 포장된 호박이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인큐가 씌워져 있죠. 네, 이 인큐 씌우는 네, 제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올려드리고 또 농가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네, 의외로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호박을 따서 나중에 기계로 씌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인큐 봉투입니다. 예, 저희 포천 해솔촌 애호박입니다. 네. 자, 참고로 저는 포천 해솔촌 애호박 공선에 가입되어 있고, 여러분 포천 호박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선에 있는 그 포천이나 연천, 양주 그런 각 지역마다 그 상표가 있고, 또 그 공선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이오나 그런 식으로 웰빙 그런 식으로 상용화된 그런 인큐가 있습니다. 자, 호박이 먼저 사이즈가 좀 딱 커야 돼요. 인큐가 이게 상당히 큰 인큐입니다. 작은 인큐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꽃을 딱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고 살짝 이쁘게 밀어가지고 우리가 농가에서는 더 빨리 하죠.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 남게 이쁘게 묶어줘요. 여기를 세게 묶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묶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세 번만 돌려주시고 공간이 여유 있게 묶어주는 게 좋아요. 세게 묶으면은 여기에 꽉 죄이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모양이 이렇게 고개졌으면은 글씨가 여기에 가겠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상품성도 좋고 이쁩니다. 여기에 글씨가 가면은 좀 나중에 모양이 안 이뻐요. 이렇게 하면은 4일 3일에 여기가 꽉 찹니다. 지금은 해가 없어 가지고 좀 늦게 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호박을 수확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옆에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꽉 찼죠. 네. 그래서 얘는 만약에 또 하나 팁이 있어요. 호박이 이렇게 있는데, 아, 오늘 딸 때가 아닙니다. 한 2, 3일 있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꺾어 놓으세요. 뚝. 보시죠? 뚝 꺾어 놓으면은 얘가 크지도 않으면서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예, 이렇게 꺾어 놓으셔야 돼요. 애호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크고 또 맛이 없을 때, 맛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꺾어 놓으면은 얘가 신선도가 유지되면서 크지도 않고 딱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농가에서는 특히 아침에 땄는데 어떤 때는 낮에 막 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녁 때 한 바퀴 돌면서 따지 마시고 이렇게 꺾어만 놓으시면은 다음날 자르시면은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은 날이 안 좋아서 많이 안 달렸어요. 보통 3개 4개씩 달려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오후 5시인데 좀 이렇게 컸습니다. 아침에 안 찬 것들이 오후에는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뚝 꺾어 놓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큐 씌운 거하고 안 씌운 거하고 그 속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걸 따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걸 따서, 야, 지금 따서 이 녀석을 가지고 맨호박하고 인큐 호박하고 그 내용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따온 인큐 호박.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250g 이상. 자, 그럼 얘는 맨호박이에요. 확실히 육안으로 봐도 더 크죠? 네, 육안으로 봐도 맨호박이 더 큽니다. 그리고 얘가 4일 자라면은 얘는 3일 자랍니다. 그리고 꼭지를 똑같이 잘라 보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자, 맨호박, 등치 큰 맨호박. 오, 350g.
그리고 등치 적은 잉큐오바 300, 네. 70g 나오죠? 네. 그람수 훨씬 많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잉큐오박의 장점이 이거예요. 적으면서도 속이 꽉 차고, 이 들어봐도 무게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카메라 그냥 들고 잘라볼게요. 이렇게 잉큐오. 아이고. 잉큐오 아닌 거. 어우, 집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벌써. 원래 보세요. 잉큐는 집이 이렇게 흐릅니다. 잉큐 아닌 거하고 잉큐하고 틀려요. 보세요. 네, 이만큼 그 잉큐가 건강하고 또 안에 그 단면이 안에가 그 단단하고 속에 꽉 찼어요. 이제 맨호박도 이렇게 살짝 가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이 배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그 잉큐호박이 속이 그만큼 꽉 찼습니다. 자, 잘 보실 거 보면 진짜 시도, 네, 시도 잘 안 보이고 맨호박은 시가 보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또 반대편, 반대편 한번 보겠어요. 자, 반대편도 아까 봤을 때는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네, 사이즈 차이가 나고 얘는 벌써 물이 다 흘렀어요. 벌써 네, 이렇게 단면에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분명히 맨호박, 잉큐호박 가격 차이가 나고 또 무엇이 다른지 이번에 한번 여러분께 그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면에서도 이 잉큐호박은 있잖아요. 그 야채실에 들어가면은 15일, 20일 거뜬합니다. 예, 아무 이상 없이 보관이 오래 돼요. 그리고 가에 기스가 안 나고 상처가 안 납니다. 이제 또 물론 이게 맨호박도 맛있어요. 이제 맨호박도 맛이 있고, 하지만 맨호박하고 이 잉큐호박하고 차이점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속이 시가 보이죠. 얘는 시가 안 보이고, 그리고 예, 확실히 아까 본 것처럼 안에 그 신선도라기보다는 그 영양분이 압축되어 있어서 이 안에 그 봉투 안에 압축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그 단단하고 식감도 훨씬 좋은 것을 저희가 먹으면 압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그 맨호박 또 잉큐호박 한번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고, 또 저 포천에서 농사 짓습니다. 포천의 호박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